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과연 12월이 주요 분석가들의 예상처럼 연말 랠리를 제대로 펼쳐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이변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통해 이례적인 연말 시즌을 장식하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반적인 흐름이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오미크론 변이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충격이 작용하면서 자본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5만 7천 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발언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날렸는데 인플레이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테이퍼링 종료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자본시장 전반이 압박받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준의 정책적 스탠스가 12월 FOMC 회의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2월 중순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연준 회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예정돼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조사가 2주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해질 것으로 전해지면서 12월 중순 시점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려와 불확실성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이걸 전제로 한 전망들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이들의 이렇게 단호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12월이 도래했지만 시장 상황이 아직은 불분명한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막연한 불안감 대신 정보나 이슈 분석을 통해서 나름의 전략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과 관련된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첫날 비트코인의 흐름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본시장 전반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5만 7천 달러 지지는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조만간 5만 8천 달러 지지 이후에 6만 달러까지 안정적으로 돌파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투자 심리에 반영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41% 중반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비트코인이 랠리를 벌일 때 도미넌스가 70%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그만큼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5만 8천 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황에서 5만 3천 달러와 5만 5천 달러 사이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100일 이동 평균은 단기 하락 추세를 보여준다. 이건 매수자가 지난 한 달 동안 랠리에서 지속적으로 약간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차트의 과매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6만 달러 저항선이 매수 세력에게 주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 5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거래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좀 더 대놓고 12월 강세 랠리를 예측했습니다. 제목부터가 전폭적인데 비트코인의 슈퍼사이클과 14만 달러는 쉬운 목표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럼 과연 언제 슈퍼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1년 이상 비트코인 장기 홀딩 추세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비트코인 1년 이상 장기 홀더들의 웨이브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지표의 로컬 상단은 새로운 강세장의 시작과 일치했다. 가격이 오르면서 홀딩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강세장이 진행될 수 있다. 현재 유통 중인 전체 비트코인 가운데 54.5%가 1년 이상 이동이 없었고 지난 9월 9일 최고치 63.4%보다 8.9% 감소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이 코인을 매도하거나 매도 준비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대부분 강세장이 찾아왔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1년 이상 홀딩 웨이브가 최고점을 찍고 감소할 때, 즉 홀딩 물량을 줄인 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MB 크립토는 그러면서 비트코인 대수 성장 곡선을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이 14만 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또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 역시 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대수 성장 곡선 하단 지지선 부근, 즉 과매도 구간은 최고의 매직 기회를 보여줬었고 과매수를 의미하는 상단 저항선은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차트 하단 녹색선인 과매도 구간과 상단의 빨간색 이 과매수 구간의 중간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MB 크립토는 2022년 1월 이 커브가 과매수 부근으로 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근거를 데이터적으로 제시한 건 참 좋은데 이 수치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BTCC의 창업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이사회 멤버인 바비리의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바비리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슈퍼사이클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고점을 보지 못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 상승 랠리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돌파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전 세계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있다. 특히 NFT와 DeFi, DApp, DEX 등의 출현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강세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한 곳인 피델리티가 캐나다에서 의미 있는 일을 벌여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캐나다 시장에서 출시해서 12월 2일부터 거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피델리티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입과 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자 아예 캐나다로 건너가서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SEC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결국 남 좋은 일 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 섞인 비판들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SEC와 아예 맞짱을 뜰 각오로 덤벼들고 있는 곳이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인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 신청을 미국 SEC가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에서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반면 현물 기반 ETF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 SEC의 이런 결정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 1940년 제정된 법에 따라서 비트코인 선물 ETP와 등록할 필요 자격이 없는 비트코인 현물 ETP는 모든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2021년 11월 비승인된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 상품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SEC 승인을 요청한 상태인데
SEC는 승인 여부 결정을 12월 24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제 서서히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과연 SEC가 언제까지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이렇게 산업 영역을 지치게 할 것인지, 결국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관련 상품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출시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렇게 조성할 것인지 여러모로 관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신탁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면서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 역시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신탁 상품은 그레이스케일이 내놓은 16번째 단일 투자 상품이 됩니다. 최소 투자 한도는 2만 5천 달러이고 운용 수수료는 2.5%가 부과됩니다. 마이클 소넨샤인 CEO는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인 블록체인이고 50개 이상의 DApp과 12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시장 전반에 악재 시그널을 제공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테이퍼링 종료를 예정보다 일찍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조기 금리 인상 단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지만 테이퍼링 조기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대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었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연준 회의에서 자산 매입을 몇 개월 일찍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인플레이션은 더 커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입수할 거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준은 11월 FOMC 회의에서 1200억 달러였던 기존 월간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축소해서 내년 6월쯤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끝내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었는데, 만약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 경우에 종료 시점은 내년 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 단행 시점 역시 결국 더 앞당겨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은 즉각적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 역시 회복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시장은 2022년에 0.25%씩 최소 두 차례, 어쩌면 12월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결국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래타기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는 또 한 번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쯤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윤곽을 자세히 드러낼 가능성 상당히 높은 시점이어서 FOMC 회의 시점과 맞물려서 여러모로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그를 대놓고 저격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의 청문회 영상을 트위터로 공유하면서 이봐, 돈 좀 찍는 걸 멈추면 되잖아,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진짜 머리 쓸 필요도 없이 아주 쉬운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영란은행 총재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을 비판하자 당신이 엘살바도르 국민을 걱정한다고? 나는 돈을 마구 찍어대는 영국이 걱정이다, 이렇게 대놓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통화정책 완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미국과 영국, 이 중앙은행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호연지기 넘치는 비판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합니다. 12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은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도 부정적인 기운에 감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 긍정적인 데이터와 분석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그래도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챙기셔서 그나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12월에도 성토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